싸우면서 뭐 나중 가서 만나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강수를 꺼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다 같이 누웠다가는 우리 아무도 못 일어난다. 와 근데 이건 사실 그러니까 카르마랑 균형을 맞추는 의도는 좋은데요. 약간 오히려 어중간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 카르마가 요즘 잘 쓰기가 쉬운 게 아니라서. 왜냐면 푸시 주도권에서 어차피 밀리면은 상대가 주도권 가는 건 똑같아가지고. 자, 마지막 카드는 예. 에이 뭐 국밥 깨트려 주겠다. 그렇지. 네. 이거 빅토르에게 압박을 좀 세게 넣는데요? 원래 빅토르도 1대1에서 본인은 항상 난 괜찮아 이런 챔프고요. 티모류가 그래요. 네. 티모도 뭐 항상 1대1을 이기거든요. 근데 그 미드에 있다는 게 불편한 거고요. 빅토르는 사이드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근데 저 정도 되면 전승은 많지 않을 거거든요. 빅토르 갱에 노출됐어요. 네. 빅토르씨! 카너가 빅토르씨 들어가세요! 아 매혹이! 이거 전멸사! 그래도 이게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피노트 약간 고민한 것 같은데 그렇죠. 받아서 카르마까지 부르고 네 이거 바텀도 카르마가 주는 건 쥐고 있으니까 네, 서로 여차하면 네. 강타 싸움 갈 것 같은데 약간 밀어내서 한번 속박하고 땡겨와서 굉장히 영리했어요. 그렇습니다. 빼내와서 잘 먹었어요. 예. 동시에 나르 입장에서도 무섭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한번 노려보는데요. 압박 넣는 거죠. 멸은 있어. 네, 그리고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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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반격이에요. 반격 잘만 가면. 근데 아직 우랩스카. 라바스카네요. 라바스카거든요. 날려. 뒤로 날리면서 예. 데미지 해결한 거. 후메랑. 와, 잘했지만 그래도 스트라이크 받아먹고. 받아먹고. 예. 나도 왔다. 그렇죠. 이번에 등장. 오, 지금 두 명이 대결을. 오, 대결. 와, 이거 없다. 헛대가 원래 예, 그런 반격! 그 반격! 그러면 잘된 거죠? 예. 상대 필살기 턴 때 협상이 예. 된 거니까 그럼 아래 또 리스카노 전혀 들고 있어요 헤라노 도망 가고! 이거 아래 밀면서 전혀 풀 생각하는 건가요? 근데 제리가 나름 근데 오히려 헤나가 쉴 거야 안 되면 또 애매해요? 와 헤나가 리엔디 도심! 리엔디 도심! 자 그리고 레이저! 아우! 무빙! 따라서 와! 일라엣! 이거는 무빙 강제를 잘했죠 지금 그렇습니다 스윙을 슬슬 볼 텐데 불안이 왔고요 이거는 때려놓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매우! 매우! 데미지! 아니 게다가 죽겠네요 예. 그러니까 드립을 하려고 했던 건데 딱 지금 반격! 일단 달려가면 그냥 빠질 수 있어요 와 방금은 약간 아, 드립을 아니 지금 방금은 드립이 잘 됐었거든요 아 예 아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이거 딱 한 번 아니 저는 이거 딱 3세 번인데 두 번은 잘 넘겼습니다만 야 젠지 이제 탑대회도 소환되는 가운데 싸움 커지는데 여기서 진짜 오! 기습! 자 근데 아리가를 약간 예측 한 뒤로 빠져 그렇죠 와 이거 와 이거 원보 콤보 엄지 두 명 잡아버렸군요 스트라이크인데요 예 프레디 브리오 그러면 예. 탑과 미드가 없다? 초대박 냈어요 예. 예. 야 이거 여기에서 바로 싸우면 얘네가 좀 먼저 오긴 했다 나 천천히 볼게 이거 아리 쪽 볼게 아리 아리 높을 천천히 봐줘봐 아리 얘들아 용쪽 가보자 미드 타워 깰 수 있나 제리가 바텀 버리고 어. 와 스킬 활용 저 말도 안 돼. 어. 어. 강제를 끌고 오는데요. 조금만. 버텼어요. 버텼어요. 그래서 예. 아까 아껴놨던 전멸 아주 유효하게 잘 썼어요. 그렇군요. 어. 생각보다 오래 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치 보다가 네. 11이라. 오히려 저번에 더 후메랑 후메랑 더 아니 룰러. 헤라가 넘어왔죠. 역으로. 네. 저한테 불선제 받으면서. 어 그래서 카노라 룰러 위험해 타워 받으면서 뭐가 킬도 그렇죠 헤나는요 제리가 주나마 어때 실드 딜라이 실드 타임이 그래서 전령도 들고 있네 어 압박하다가 이제 들어 순식간에 엉덩이를 통과하는데요 그러면 미드 그냥 깨는 거고요 젠지 흔들리는데요 청소기 망가졌어요 청소기 부서졌어요 그렇습니다 없어요 지금요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미드 2차까지 한번 네. 아직 필드는 조금만 쓴 거 별로 없어요 아직 네. 쌩쌩 합니다 아, 이거를 전령 없이 또 밀었어요 네. 네. 아직 쌩쌩해요 프레디 뿌리온 아, 전령도 아. 있는 상태군요 그러니까 9시 제일 좋아하는 네. 스타일입니다 그게 프레디시 안중하는 거 11을 같이 뛰어오긴 하는데 네. 어, 스카노 스페 아 피라 터뜨렸나요? 길 낫고 약간 불안이 헬프 스카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덕쪽 언덕쪽이긴 해요 일단 드리블이 좀 되긴 했거든요 11은 나오셔서 거의 걸었어요 11을 하면 됐습니다 오른공 빠진 거는 약간 기분 나쁠 수 있고요 근데 아, 스카노가 체력이 엄청 적어요 어?
그래서 네, 4분의 1밖에 여기서 오히려 정면 돌파? 구글을 내 아니는 좀 잡기 어렵죠? 오르니 약간 빨리 가요. 5번이 부메랑 맞았는데 잠깐만 이게 약간 드리블 당했어요. 이러면 이거 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너신이랑 불러야 되는 건지. 예. 그렇죠. 젠지가 마지막에 다시 세이브를 한 겁니다. 일단 상황이 불리한 건 맞는데 불편한 건 맞는데 뭐 결과적으로 상대도 뭐 전령 타이밍이 또 유효하게 쓰여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 맞죠. 이렇게 그냥 쓰였고요. 미드가 오르니 대회 때 잘 나오진 않아요. 원래 나를 상대로 조금이라도 밀리고 압박당하고 어디 턴 쓸어가면 또 약간 뚫리고 있고 막 이런 식이 되는데 제리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돌아내. 한번 구해요. 하지만 자, 전면 이것도 뺐죠? 예, 뺀 거죠. 큰 대리라서 저런 압박이 또 가능합니다. 예, 이거 선데 만약 젠지 쪽에서 근데 스카라가 먼저 여기 있다. 스카라가 먼저 빨리 오르니가 먹어 된 거야. 이거 밤새 오르니 오를 끌어. 와 잡았어요. 자 이거 나르가 살아 나오나요? 나르가 저기 살았네요. 이것도 있어요? 네 초비 아래쪽 제리도 이게 한 턴에 좀 이득 많이 봐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딱 말씀드리려는 차이나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호응이 좀 애매해. 근데 제리 궁 빠져서 이게 상황을 좀 바꿔보자. 일단 소환령을 내린 거죠. 자, 오른 탈진이 한타 가면 셉니다. 근데 이게 이게 잘못하면 이거 나를 쇼핑까지 하고 반비 이게 스카너 꼬리 맛봐야 돼요. 이제 나를 지배가 떠오는 거예요. 매국 봐야죠. 나 들어갔다 나오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안에서 나를 튀어나오고 위에서 배달됐고요. 메가 상대가 딜로와 제리 죽었어요. 아니 진짜 젠지 이거 아니 옆구리 아직 안 끝났다. 아 초비 진짜 아니가 이게 그래서 몇 명을 홀리는 거예요. 이 아니 초비 정말 매혹이 이거 매혹. 와 이름 진짜 오히려 어설프게 걸면 나 펄광각 볼게. 아 제리 나이스. 이거 라이브죠? 티지님! 11을 잡았습니다! 아리 나르가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간단해요 아직까지. 아리가 옆구리로 도는 거는 발각이거든요. 그래서 돌까 말까? 내가 한번 체크하고 있고 그쪽도 누가 도나? 프레딧! 돌까 말까? 아리가 옆구리로 왔을 때를 봐야 돼. 네. 자 누가 더 조대나요? 올려서 날려! 갔어요! 같이 갔어요! 돌아까지 갔고요. 자 이게 아리! 뽑혔고요. 근데 나르가? 네! 제리! 일단 먼저 빠져봐! 빅토리아가 팀폭이 될 거예요. 이거 11이가 이러면 좀 편하고 이거 11이가 완전 프리지! 맞다! 제리 빅토리가 붙여야 되는데 네! 해나! 아 그리플캐! 젠지 레드 터치 라마 글로 가면 어떡합니까. 정진인데 코드라케 싶어요.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나올 것 같은데요. 레프리스타 나올 수 있다니까요. 안 됩니다. 하지만 수건이 던져진 것 같습니다. 없지 장렬히 졌어. 뭐건도 했는데 분노의 부메랑질 거의 무너집니다. 치지 꺼도 돼. 훔쳐줄게 하나 둘 셋. 오른 뽀삐 오 뭐야 어? 야 안 좋다. 빠지면 이거 뒷각 잡았거든? 좋아 서범이 근데 11의 뒷각 안 나와. 빅토르 제리 야 근데 어때 11을 지켜야 돼 11을 지켜 앞라인 포함이다. 3부대 나이스. 빅토르 보자 2등왕 제리 노플이야. 제리 슬로우 나이스. 퍼드라? 네 미드가만 끝나. 와 난전이었고요. 결국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프레디 프리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시즌에 어느 정도 성적이 정해진 가운데 정말 멋진 경기력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게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젠지는 좀 흔들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 정도로 압도적인 팀은 흔들리는 게임이 정규 시즌 내에 마지막이라도 나오는 게 오히려 좋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쵸,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역사로만 좋은 경우가 나오는데 그럴 때 어떻게 꾸역 이기냐. 그게 또 증명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